다치지 않도록 유념하렸다. 예. 전하, 당제 대령이옵니다. 반지를 거두라. 이 당제가 사가의 아버님이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러면 네 당제에 독이 들어있음을 어찌 알아? 김춘택이란 선비가 심부름 만한 나의 나이에게 알려준지라 쇠뇌들이 한참을 다려서 은수저를 당하고 왔습니다. 밖에 반부사시는 들라! 반부사는 이 당제와 양첩을 은밀히 보관하도록 하라. 예, 전하. 수원에 들어가. 예, 전하. 그동안 수원의 마음씀이 참으로 대견하고 아름다웠음을 내 잊지 않을 것이지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김혜성을 잡아주렸다 하옵니다. 김혜성이 수관의 형부가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 전하. 그 어리석은 양반이 한성차용의 협박을 그만 되었다. 내 그자를 진국하면 모든 음모가 드러날 것인지. 수원은 나오지 말라. 수건 마마, 이제야 만가지 시름을 덜게 되셨사옵니다. 그래, 박상궁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일세. 지도 않으시옵니다. 마마의 노심초사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할 것이옵니다. 이제 그만 좌정하시지요. 고맙네. 중전 마마, 저 못된 무리들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사옵니다. 잠시만 더 참고 견디시면 복귀하신 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주소서.
이자가 김혜성이옵니다. 네가 수건의 형부 김혜성이 분명하렸다. 그러하옵니다. 네가 수건의 등남을 위해 도성한 제1의 의원으로부터 당제를 지어올린 일이 있었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있어옵니다. 그 당제에 독이 들어가 있음도 알고 있었느냐? 전하! 그 당제를 내 의원에서 살펴보았느냐? 단 한 첨만 마시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 들어가 있으니 반전. 당장 이실직하였다. 그것이 아니오나 전하. 뭘 꿈을 대는 게냐? 어서 고하지 않고. 제 소일은 한승부차여 자의제 대감에 심부름을 했을 뿐이옵니다. 독중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감히 한성부 좌인을 무고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무고가 아니오라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요. 독을 넣고선 자기 죄가 분명하옵니다요. 소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저 금수만도 못한 것이 수건을 독살하려 하였느니라. 날이 밝는 대로 한성 좌인과 대질케 할 것이 모르옵니다. 자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소연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자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 지금 어명이라고 해야 되냐? 한성부 자윤대감 깨워서 의금부에 잡혀가셨사옵니다. 무엇이라? 당제 일이라면 그 무망한 수건이 고자질을 했을 것이니라. 이것을 당장 가서 최수건을 끌어올렸다. 지금 당장! 비방기를 내리셨습니다. 비방기라니! 임금을 우롱하고 사대부를 어육으로 만들었으니 이건 분명한 환국이옵니다. 당장 나와 어명을 받으라! 마마! 시생을 살려주소서. 이건 환국이야. 환국이 아니고서야 지난 6년 동안 그늘에 가렸던 서인 대감들에게 햇볕이 들었으니옵니다. 베비 마마께서 곧 복이 되실 것 같사옵니다. 뭐라고? 베비께서는 환웅 중에 계셨사옵니다.